안녕하세요, 포바입니다. 자, 오늘은 스케치업으로 스케치업 내부,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리어 내부죠. 그런 비율이나 뭐 스케일이나 아니면 사이즈 수치, 뭐 치수 뭐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스케치업을 켰어요. 지금 제가 손가락 왼쪽 손가락, 검지 손가락이 약간 좀 부어가지고 조금 통증이 있는데, 이게 아마 근육통 같은데 지금 약간 얼음찜질 해가지고 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누를 때 조금 버벅거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케치업을 하실 때, 물론 스케치업을 제작하는 거는 당연히 치수를 맞춰야겠죠. 이제 비율이라 하죠, 비율. 그러니까 어떤 벽면하고 이런 캐릭터하고 옆에 나란히 뒀을 때 뭔가 어색하지 않게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스케치업 배경을 뭐 구매를 하셨다, 만약 구매를 하셨는데 비율이 이상하다, 아니면은 비율을 변경하고 싶다에 관해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22 버전을 구독 형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2022 버전은 지금 요 아저씨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요. 요 키가 한번 제보 키가 178입니다. 뭐 작은 키는 아니고 좀 나름 크신 편이네요. 180 거의 가까이 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벽체나 또는 문 또는 뭐 책상 이런 거를 제작하거나 배치를 하면 됩니다. 특히 이런 벽 같은 경우는 보통 옹벽, 콘크리트 벽이죠. 그 두께가 200입니다. 20cm 한뼘 정도 되죠. 내력벽 같은 거는 더 두껍습니다. 근데 보통 통상 200 정도, 20cm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 이제 요 옹벽 콘크리트 벽 안에 이제 철근이 박힌 콘크리트 벽 같은 경우는 두께가 한200 정도로 하면 되고, 그게 아니고 조적벽이죠. 조적 이제 약간 나쁘게 말하면은 좀 가볍게 말하면 가라벽, 가짜벽, 아니면 뭐 쌓아 올린 조적벽 같은. 그리고 요런 조적 같은 거는 뭐한 10cm에서 12cm 두께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조적 크기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이제 10cm죠. 요 정도로 됩니다, 조적은. 조적이 이제 벽돌이죠, 벽돌. 흔히 말하는 벽돌인데 조적 쌓기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걸로 하고, 그리고 일반 콘크리트 벽은 이제 200, 이건 350일 됐으니까 여기로 151을 빼면 이제 200이 되겠죠. 200이 됐습니다. 요게 이제 드랩 보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높이가 보통 2350에서 2400 정도 됩니다. 2350에서 2400. 물론 청고 천장 위에 나무를 대거나 아니면은 뭐 경량을 대면은 조금 더 내려오죠. 근데 그런 거 감안해서 2350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아파트마다 다른데, 위에 경량화를 시킨 거는 조금 더 높이가 높아져요. 근데 이제 나무로 이제 짠 아파트는 조금 더 내려옵니다. 왜냐면은 경량은 아무래도 두께도 얇고 좀 시공 자체가 좀 얇게 시공을 하기 때문에 현고에서 조금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뭐 2400에 2450 정도 올라갈 수도 있고, 물론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통상 2350, 2350에서 2400 정도로 맞추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기본적인 아파트의 높이다. 자, P를 올려서 2350 하면은 딱요 높이입니다. 요 정도 높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카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가 같은 경우는 더 높죠. 왜냐면은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의 벽 천정 높이까지 하면은 아마 2600 이상 될 겁니다. 뭐 대략 300 플러스 이 정도 돼요. 굉장히 높죠, 그죠? 팔을 뻗어도 거의 닿지 않을 정도로 높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다가 석고보드를 석고보드를 9mm짜리, 두께가 9mm짜리 석고보드를 박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900에 9mm다. 그러면은 석고보드 두께가 9mm거든요. 이제 9mm인데 요렇게 돼요. 이렇게. 자, 다시. 자, 이렇게 해서
146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피로 140 빼고, 자, 피로 140 빼고 여기 3mm 이렇게 하면 여기 9mm예요. 여기 9mm입니다. 여기 이런 석고보드가 천운장에 이렇게 박힙니다. 근데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량이 들어가면, 경량이 들어가면은 위에 살이, 경량의 살이 좀 얇은 편이에요. 얇고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일단 대충 할게요. 자, 이렇게 내려오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걸립니다. 뭐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고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좀 확실하게 해야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경량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걸려서 뭐 곱하기 이렇게 한 다음에 뭐 10 뭐 이런 식으로 걸립니다. 여기 석고보드가 박히고, 여기 피스 있죠, 피스, 나무 피스, 아니 석고 피스, 그걸 박아요. 이렇게 쭉쭉쭉 박습니다. 시공할 때 요거는 대략적인 모양이고 원래 이렇게 생기진 않습니다. 여기 구멍 다 뚫려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박히겠죠. 그리고 요 위에가, 자, 위에는, 자, 쉽게 말하면, 자, 여기 위에는 한 30, 두께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하여간 두꺼운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위층이겠죠. 위층, 위층에 뭐 여기 석분 깔리고 뭐 깔리고 여기 보일러 돌아가고 이렇게 되고, 보통 방 안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께가 정해지기 때문에 경량은 좀 더 여기 이득을 봐요. 이득을 보고. 근데 자, 나무 같은 경우는 자, 요 경량이 아니고 한 치각이나 순고를 써가지고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20cm 정도는 내려봐야 돼요. 밑으로 이제 걸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짤 때 이런 식으로 짭니다. 자, 이렇게 만약 한 치각이 두께가 한 5cm 정도 돼요. 자, 그러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아이고, 자, 요거를 이렇게 내리겠죠. 이렇게 뭐 한 이 정도 두께 됩니다. 한 치각이, 자, 아, 순고가 이 정도 되고 한 치각이 좀 더 얇아요. 뭐 한 이 정도 되겠죠, 대략. 그리고 여기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다 잡혔는데 원래 그룹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룹을 할게요.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게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내리죠. 그리고 요거를 보통 30cm 간격으로 이거 살을 대요. 살을, 나무 살을 30cm, 300 하면은 한 이 정도 됩니다. 자, 300 맞나? 300, 274, 300. 자, 이렇게 하고 300 이렇게 살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또 300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무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조금 더 두께가 있죠. 자, 여기 또 두께가 지금은 이제 제가 이거 대충 해가지고 이 두께가 22cm 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2cm가 아니라 한 두 배는 더 두꺼워야 됩니다. 이 정도는 두꺼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간살 놓고 그리고 짜임새 맞게 하면은 뭐 이런 방식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나무를 짤 때 이렇게 이 정도 할게요. 스케일은 안 볼게요. 사이즈는 그냥 모양만 300.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곱하기 해서 300 정도 주고 곱하기 한 10 요 정도로 이렇게 넣죠. 그렇게 넣고 요거를 자, 요렇게 짭니다. 물론 이제 아이고 왜 이렇게 삐뚤냐. 물론 이제 요거를 시공하시는 목수님마다 조금 달라요. 근데 저는 예전에 목수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살을 두고, 그죠? 이렇게 두고 대략적인 모양입니다. 자,
자, 요거를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렇게 걸어줬어요. 요로다 타카 TO10 싸가지고 이제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은 여기다가 한 요정도 하고 이렇게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걸어줍니다. 자, 여기 거는 거는 이제 천장에 이제 부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이게 좀 달라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좀 더 견고하기 때문에 한 두 개 넘어서 한 요 정도 대략 두 칸 넘어서 하나, 두 칸 넘어서 하나 한 이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좀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제가 그 목수 노트를 다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또 찾아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걸어요. 나무를 걸고 그리고 여기도, 자, 여기도 중간에도 뭐 이런 식으로 또 겁니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걸 또 고정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이거 좀 지울게요. 마지막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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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요. 자 지금 이건 대략적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다 걸어요. 이렇게 건 다음에 자 여기 맞게요. 나머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만약에 뭐 일단 얘는 그룹을 지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천장에 걸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겁니다. 이렇게 걸어서 석고보드를 여기다가 치죠. 이렇게 시공을 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위에가 많이 뜹니다. 자 이걸 좀 지울게요. 이거는 일단 패스하고 이것도 패스.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옹비와 콘크리트 바닥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자 사람이 여기 있을 때. 높이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오바해서 좀 만든 건데 높이가 300이나 내려왔어요. 근데 300까지 안 내려오고 한 요정도 내려올 겁니다. 210 뭐 정도로.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팔을 뻗었을 때 느낌하고 이런 게 좀 다르죠. 자, 이렇게 올리고 한번 재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자, 2468이 나왔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2450, 뭐 2350, 뭐 10, 뭐 한 10cm, 5cm, 뭐 10cm 고정 차이인데 뭐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석고보드를 한 판씩 되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이고 너무 크다 이거. 자 이렇게 한 판 쭉 422 타카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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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니다. 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어떻게 이렇게 딱 거의 비슷하게 딱 맞게 떨어지지? 자 이렇게 쭉쭉 고 이렇게 곱하기 뭐 2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석고보드가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근데 석고보드를 한번 칠 때도 있고 두 번 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치면은 아무래도 좀 약하죠. 내구력이 약하고 석고보드는 아무래도 주먹으로 때리면 뚫리기 때문에 보통 한 장 아니면 보통 두 장을 써요. 두 장을 겹칩니다. 자, 겹치요. 자, 이렇게 해서 투플라이라고 합니다. 두 장을 겹쳐서 칩니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내구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뭐랄까 벽지 바를 때도 좀 뭐 편하고 그리고 약간 터지는 것도 좀 덜 터지죠. 한 장보다는 터진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석고보드를 한 장만 깔았을 때 여기다 핏을 받고 끝이거든요. 끝인데 두 장을 하게 되면 요 석고보드 뒷면에 본드를 칠해요. 본드를 석고본드를 칠합니다. 석고본드를 이렇게 쫙 칠하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서로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본드로 이제 딱 붙기 때문에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그쪽 온도 차이 때문에 벌어지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게 좀 방지가 됩니다. 방지가 되면서 좀 더 견고하고 그리고 위에 약간 그 방음 효과도 조금 더 있겠죠. 아무래도 위에서 쿵쿵 대는 거를 한 장보다는 두 장이 조금이라도 더 1:10이라도 더 막아준다. 뭐 그런 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점이 뭐냐면
그 커튼을 달거나 블라인드를 달 때, 여기 나무에 딱 박으면 좋긴 제일 좋죠. 힘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나무살이 보통 300 간격으로 두거든요. 근데 뭐 일반 사람도 몰라요. 300 간격으로 두는지 뭐400 간격으로 두는지 알게 뭐야. 다 석고로 발라져 있고 벽지로 다 발라져 있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마감이 한 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한 장이 돼 있는데 이빈 공간, 그러니까 이빈 공간에 뻥 뚫린 부분에 나사를 딱 박으면 나사가 주르륵 빠집니다. 석고가 다 부서지기 때문이죠. 근데 아무래도 두 장이 겹쳐져 있으면은 이 두께 때문에 좀더 이득을 봐요. 이 힘을 받는 부분이 좀더 강력해지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석고 그 피스를 써가지고 꽉 잡아주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뭐 이런 힘 받는 부분이 좀 이득이 되고, 물론 석고가 두 배로 들어가지만 이렇게 보통은 두 개씩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 장으로. 근데 두 장도 좀본것 같고, 그런 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또 이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위에 천장에 이제 등을 달잖아요. 등을 달 때도 이런 식으로 살 300상에 걸잖아요.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자,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등이 여기 달려 있다. 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등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요거를 딱 빼니까 여기 구멍이 뚫려 있네. 자, 아이고, 자, 쉽게 쉽게 갈게요. 자, 여기 요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사실 구멍이 되게 표시입니다, 표시. 자, 이렇게, 여기 위에 보면 이제 살이 여기 딱 걸리죠, 여기. 여기 살에 이제 피스를 박아가지고 힘을 받게끔 해놨어요. 근데 등을 옮기고 싶어요. 그죠? 등을 옮기고 싶어.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얘를 뭐한 이쯤으로 옮기고 싶다, 등을. 그죠? 근데, 야, 이거 살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르니까. 이걸 뜯어봐야 알거든요. 근데 300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300 줄자를 재가지고, 아, 여기 300이고, 여기 300이고, 아, 여기 300이구나 하면은 지금 한 대략 이쯤이죠. 여기 딱 박으면 돼요. 여기 딱 박으면 이 상이 걸리죠. 줄자로 기존에 박혀 있던, 고정되어 있던, 피스 부분에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300. 그죠? 또 이쪽으로 300. 이제 900, 1200, 1500. 이런 식으로 줄자를 재가지고, 마커 표시를 하고, 확인을 위해서 거기에 뭐, 예를 들어 피스를 한번 박아본다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상이, 나사에 탁 걸릴 겁니다. 나사가 탁 걸리면서, 아, 여기 박으면 되겠구나. 고정을 딱 하시면 돼요. 그럼 거의 비슷합니다. 300상. 자, 300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시면은, 자, 카페 같은, 요건 이제 아파트나 뭐 실내 저택이 아니고 그 뭐냐, 주택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근데 그 전원주택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커스터마이징이잖아요. 청고를, 아, 나는 3,500 이상 하고 싶어. 그렇게 지어주세요. 이러면은 청고가 3,500이 되는 거고, 뭐, 나 4,000, 5,000 할 거야. 이러면 엄청 높게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제 원하는 대로 만들기 때문에, 뭔가 규격이 없습니다. 근데 아파트나 보통 빌라나 이런 거는 다 비슷해요. 자,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는, 이 청고가 기본적으로 높아요. 기본적으로 3,500, 4,000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카페에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죠? 커피 마시고 뭐 이제 말씀 나누시려고 이제 카페 가시는데, 카페에 가시게 되면은 시원시원하게 청고를 높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각, 뭐 감성,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도 사실은 이렇게 외장을 이렇게 이제 가대를 댈때그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인데 그걸 대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 콘크리트 노출이라도, 거기에 뭐 약간 색을 칠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문양을 낸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조금 더 높아요. 일반 주거 청구보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또 이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마감되는 거 많이 보셨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쭉 땡겨. 자, 이런 식으로 마감되신 거는 몇번 보셨을 겁니다. 카페 가셔가지고. 보통 예전 아주 옛날이죠. 아주 옛날. 한 30년? 제가 완전 아기 때. 그때는 이런 걸안 썼죠. 그죠? 자, 이런 거를. 자, 돌려서. 뭐, 예를 들면. 요렇게 벽이 바닥을 힘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죠. 근데 요거를 이제 노출을 시키는, 밖으로 그냥 디자인 쪽으로 노출을 시키는 곳이 좀 요즘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갖고 여기 중간에는 등을 달거나 아니면은 뭐, 에어컨을 요렇게 노출을 시켜버리죠. 천장 에어컨이죠. 천장 에어컨을 이런 식으로 노출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뭐 배선도 그냥 이렇게 노출을 시켜요. 이렇게 노출시켜 이렇게 하고. 이게 왜냐면은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그냥 약간 부분적으로 노출시키면 보기가 싫은데, 전체 다 노출시켜 버리면은 그래도 느낌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에어컨 배선 요쪽만 좀 가려야지 하고 여기만 가리고 나머지 부분, 뭐 전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명에 그 노출된 부분 전선 있죠. 뭐 그런 거라든가, 뭐 하여간 뭐 그런 할로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노출시키는데, 에어컨 배선을 딱 그것만 딱 가리면 뭔가 이상해요. 왜냐면은 아니, 가릴 거면 다 가리지, 뭐 하려고 저기만 가리냐. 그리고 조금 생뚱맞죠. 여기만 딱 부분적으로만 여기만 디자인이 달라져 버리니까. 근데 이제 요거를 배선을 얹는 게 있습니다. 배선 얹는 뭐 무슨 뭐뭐 하여간 뭐 이런 이렇게 판때기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 쫙 뚫려 있고 그런 것도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천정에 앙카를 박아서 이렇게 배선을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디자인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런 식도 있다. 그러면은 이 청고가 이득을 엄청나게 보죠. 노출해 보면 그러면은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시원시원해지죠. 시원시원. 시원시원해집니다. 그러면은 카페 딱 들어갔을 때, 뭔가 좀 분위기가 아무래도 탁 트인다는 느낌. 뭐 내부지만 그래도 탁 트인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와 있고 여기를 막았습니다. 여기를 텍트. 아, 텍스요. 텍스. 텍스 아시죠? 텍스. 왜 우리 저 학교에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텍스 더 얇아요. 5mm. 갈매기 모양이죠. 갈매기 모양. 자, 이런 식으로 돼갖고 이렇게 아실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 아시죠? 이거. 여기 텍스에요. 텍스가 이제 유리섬유가 들어가 있어요. 예전 거 유리섬유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법적으로 유리섬유 함유된 거는 이제 다 이제 제거 대상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택스는 유리섬유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 거는 이렇게 딱 빼서 좀 속된 말로 따게 보면은, 자, 따게다. 중간은 이제 부셔 보면은 안에 아무 짜끈짜끈한 약간 유리섬유 같은 느낌, 반짝반짝반짝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불연소죠. 불연소. 불에 타지 않고 연기도 안 나오고 뭐 하여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에 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유리섬유를 함유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고 아마 뭐 유리섬유를 안 넣고도 뭐 불이 타지 않는 방염 재질로 만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예전에는 요 텍스를 이렇게 시공을 했죠. 텍스도 경량으로 시공을 합니다. 텍스는. 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여기서 다 막았어요. 다 막았습니다. 텍스는 원래 이렇게 디자인한 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쫙 까는데, 이렇게 깔면은 일단 재미가 없어요. 인테리어가.
그냥 예전에 왜 사무실 같은 옛날 사무실 느낌이죠? 옛날 사무실에 쫙 이렇게 그죠? 딱 설치되고 옛날 사무실은 이게 위에 천장 이것도 없죠. 그냥 등 형광등 넣어서 막으면 됐고. 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뭐 이거 거의 안 쓰죠. 거의 안 쓰고 관공서나 학교 뭐 이런 데는 쓰는데 요즘 다 이렇게 노출을 합니다. 자, 위에가 약간 조금 이득을 봤는데 원래 사실은 이거 더 높아요. 더 높아요. 자, 여기다 이만큼 한번 자, 700, 600이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높이가. 물론 건물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데 자, 요거는 이제 아파트 그리고 아저씨 좀떠 있나? 여기 붙어 있죠? 여기 카페. 자, 확실히 이제 이 공간감이 달라요. 위에가 이렇게 넓으면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의자 같은 것도 놓고 뭐 테이블 놓고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확 다릅니다. 확 다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엄청 답답해 보이죠? 그죠? 높이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자, 이게 지금 2450인데 답답하죠. 답답해요. 이 키가 지금 이 아저씨가 178입니다. 178. 근데 만약에 이게 178이 아니고 좀더 컸다. 더 컸어요. 지금 몇일까? 194. 아, 194 부럽다. 자, 194예요. 그러면은 이 높이가 요만큼밖에 안 남지가 않습니다.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500 남았다. 500. 500이면 성인 남성 두 뼘하고 조금 더 커요. 그 정도가 남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좀 작다. 키가. 자, 조금 작아요. 자, 지금은 175. 작은 게 아니네. 170은 뭐 괜찮지. 자, 좀더 작게. 자, 156. 아유, 150. 그래, 156 합시다. 괜찮아요. 자, 156. 156이면 자, 높이를 봤을 때, 아이고, 이쪽 옮깁시다. 자, 봤을 때 800. 자, 888, 900, 거의 뭐 90cm 정도 위가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키마다 달라요. 다른데 보통은 평균 한170 잡고 그죠? 잡고 하면은 뭐 700, 700 좋다. 700 정도 남아요. 700이면은 뭐 사람 성인 남성 손으로 세 뺨보다 조금 더 보죠. 근데 요걸 보다가 또 이걸 다 보면 야, 뭐 이런 공간감이 있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웹툰 배경이나 아니면 뭐뭘 이제 디자인을 하시든지 간에 진짜 완전한 설계도면 설계가 아니면은 조금 천골 좀 높이면 좋아요. 비주얼적으로 좀 높여야지 뭔가 아 이게 공간이 좀 탁트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항상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이 청고를 기본 우리가 아는 청고보다 한 1.2배에서 높게는 1.5배 정도로 높이세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이득. 웹툰 배경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득이 뭐냐면, 제작자도 작업하기가 편하다. 이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하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잖아요. 제작자가, 배경 제작자가 작업하기가 편하다. 1번. 2번. 이 배경을 사용하시는 작가님들이 연출하기가 편하다. 이게 높이가 낮은 것보다 높고 좀 공간감이 있는 곳은 이 연출 자체가 조금 아무래도 수월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조금 막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막 이걸 돌리고 막 이렇게 한 것보다 조금 더 넓고 좀 그죠? 공간이 쫙탁 트인 비교적 탁 트인 이제 배경을 사용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런 연출이나 뭐 상황을 표현하시는 게더 훨씬 더 이득이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뒤로 가서 봤을 때 예뻐요. 청고가 높으면 예뻐요. 낮으면 답답합니다. 높이면은 시원하고 뭔가 좀더 개방감이 넓어 보이고 그리고 예쁩니다. 하여간 예뻐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물론 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랑 일단 치수적인 차이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책상을 놓았을 때 책상 높이가 뭐 750, 800대거든요. 750 하면은 낮은 책상은 아니에요. 750이에요, 여기 높이가. 근데 책상을 이제 여기다 배치를 했을 때 남은 공간, 그죠? 자, 남은 공간이 좀 비어 보인다. 물론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 붙박이 뭐 위에 이거 그죠? 붙인다거나 그렇게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생각했을 때 뭔가 그 공간감이 좀 다른 것 같다. 공간감이 좀 우리가 아는 취소보다 좀 다르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그 정도는 감안하고 디자인적으로 일단 봤을 때는 전고가 높은 게 훨씬 예쁘다. 당연한 거죠. 낮은 것보다 높은 게 낫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카페나 뭐 넓은 공간에서는 이 정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음 거. 자, 문을 만들어 봅시다. 문. 문. 자, 우리가 이제 집에서 쓰는 이제 현관문 같은 경우는 폭이 한1000 정도 돼요. 1000. 높이는 뭐2200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1000에 2200. 자,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현관문. 자,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자, 요렇게. 물론 당연히 더큰 것도 있어요. 뭐 1100도 있고 1200도 있고 되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는 뭐 1000, 1100, 높이 뭐 2200, 뭐2100, 뭐이 정도예요. 뭐 2100, 2200보다 큰 것도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한1100 정도 할까요? 100 정도 높일까요? 100 넓히고, 높이도만 100 높이고, 자, 요 정도 됩니다. 현관문이 요 정도고, 요 아저씨를 딱 데리고 오면 요 정도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방문 같은 경우는 800, 그죠? 800, 뭐 900도 있습니다. 800, 900 그리고 다 달라요. 1000도 있어요, 당연히. 자, 이 정도 재보고, 자, 여기서 한 800, 800 정도 하고, 높이는 2100 하면 이 정도. 자, 되게 좁아 보이죠, 그죠? 여기 비해서 이거 딱 보니까 좁아 보이죠? 여기서 또100 늘리면 돼요. 늘리면 돼요. 그만 이 정도 됩니다. 통로가.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나가죠? 아저씨, 슝, 갑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근데 지금 조금 더 답답해 보이는 게 뭐냐면 이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그래요. 요 벽체 두께가. 그럼 얇게 하면 좀더 넓어 보이죠? 그죠? 자,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비율, 이 치수를 제대로 감안 안 하고 제작을 하게 되면 나중 돼서 굉장히 좀 힘들어요. 자, 예를 들어 문을 그냥 아뭐 대충 뭐이 정도 하면 되지 뭐. 자, 들어가. 아이고, 왜안 들어가지? 자, 이렇게 들어가. 아이고. 아, 그룹이구나. 죄송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대충 만들어. 에이 뭐라고? 뭐이 정도 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 치수를 안 재고 만들면은 당연히 책상도 치수를 안 재고 만든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드시면은 이것도 뭐 책상 뭐이 정도 하면 되겠지 뭐. 네? 책상 뭐 이래갖고 뭐 이래 에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이제 170, 110을 세웠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머리가 닿고 책상이 그 의자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 비율, 치수, 그리고 뭐 스케일 이걸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중간쯤 와서도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 벽체를 내가 뭐 예를 들어 3시간, 4시간 동안 이 벽체를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내일 돼서 치수를 재보니까 이상해요. 그러면 좀 낫습니다. 왜냐면은
한번 작업한 거는 이제 괜찮은데, 만약에 한 일주일 작업했어요. 이렇게. 이 비율로 일주일 작업했어요. 그때 돼서 깨달았어요. 이 치수가 이상하다. 사람 안 치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럼 일주일치를 다 바꿔야 됩니다. 이 만든 거를. 그럼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은 했던 거또 해야 되고, 막, 그죠?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이렇기 때문에 초반에, 문, 그다음 책상 높이, 의자, 뭐 계단 높이, 그리고 청고 높이, 뭐 그런 거는 미리 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정해 주시는 거 좋고, 정말 정안 맞다, 와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스케일로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늘리면 되는데, 자 여기 조금 단점 있죠. 스케일 단점이, 예를 들면은 여기 매테리얼 보면은, 자 여기 벽돌이 있습니다. 이거 발라볼게요. 자 이렇게만 이렇게 발랐어요. 텍스처를 발랐는데, 야 이거 늘려야겠다 늘려야겠다. 근데 요 텍스처가 요 벽에도 같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벽은 정상적으로 만들었다 치고, 이 책상이 너무 작아서 책상만 스케일을 늘리자.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잘못된 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스케일로 이렇게 늘렸어요. 뭐가 잘못됐죠? 텍스처도 같이 늘어나 버린다. 그죠? 이 텍스처가 같이 늘어나게 버리기 때문에, 이 벽에 썼던 텍스처랑, 여기 책상에 썼던 텍스처랑, 크기가 달라요. 요 네모 박스가. 그죠? 다르죠? 이게 훨씬 더 크죠? 이 단점 때문에 다시 이 텍스처를 비율을 줄여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700. 아이고. 오케이. 자, 이렇게. 강제로 얘 책상에 있었던 텍스처만 비율을 줄여서 넣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모양은, 크기는 비슷하게 보이죠? 근데, 이 B 페인트통 알트 스포이드 딱 찍어보면, 에디트해 보면은 이건 714, 벽체는 914 이렇게 나옵니다. 이 크기가 달라져 버려요. 이 사용한 크기가 기본 기준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갖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책상 높이 800에 뭐 의자 높이 450, 500 잡아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이런 스케일은, 부득이하게, 아우, 도저히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요것만 좀 늘리자 했을 경우만 좀 쓰시는 거고, 정, 뭐, 예를 들었고, 이런 위에, 그죠? 위에 뭐, 이렇게, 아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천장 마감재죠. 천장 마감재를, 이렇게 해갖고, 깔았어요. 깔았는데, 아, 이거 천장 마감재가 정말 예쁘게 잘했는데 비율이 너무 길다. 근데 이거를 다시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스케일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해도 돼요. 부득이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오브젝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물건, 책상, 의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초반에 만드실 때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만드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이 아저씨가 딱 썼을 때, 아, 이거 책상이구나 하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막 작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이걸 다시 스케일로 늘려가지고, 아이고 이러면은 일단 일이 두 배, 피곤, 스트레스 뭐 이렇게 받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 계단이 좀 중요해요. 계단은 뭐, 자 지금 요거는 지금 260mm 너무 커요. 너무 크고 한200 정도만 해도 됩니다. 60 정도 줄이고, 높이는 170 높이는 170 하면 요 90도 돌리면은, 자175 너무 높아요. 175 요즘은 좀 낮게 하는 편이에요. 134는 좀 낮습니다. 그러면은 15 정도 올릴까요? 150, 149.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계단 높이. 그리고 이 계단도 마찬가지로
200도 있어요, 높이가. 200. 200은 좀 많이 높아요. 근데 뭐, 175, 뭐, 180도 있고, 통상 160에서 180 정도, 그 정도로 작업을 하시면은, 비율적으로 예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로판 같은 경우는, 이 계단 폭이 넓어요. 그래서 좀 더 웅장해 보이게. 웅장한 느낌으로 계단을 만듭니다. 뭔가 좀, 큼지막큼지막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 사는 현대 사회에서는, 현대 배경에서는 이 정도 비율로 계단을 시공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한 발짝 올라가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계단을 만들고, 계단도 중요하고, 뭐 책상인 것도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책상, 의자, 그리고 뭐 컴퓨터 모니터 이런 거 배치할 때 모니터 크기, 그리고 모니터랑 모니터 목, 그러니까 바닥 받침대 크기의 비율. 이런 게 이상하면 진짜 이상하거든요. 예를 들면 모니터가 뭐 요즘 다 이렇게 16:9로 해가지고 일주 가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니터를 일단 대충 만든 겁니다. 자, 근데 밑에 목이 막 이따시만요. 자, 목이 막 이따시만요. 너무 큰 거야. 그죠? 물론 이런 디자인에 뭐 저 모니터도 있는데 막 이렇게 생겼어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어요. 컴퓨터 PC 모니터가.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딱 누가 봐도 아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를 좀 얇고 가늘고 예쁘게 좀 더 보냈고, 이것도 약간 얇게, 이것도 너무 두꺼우니까 약간 얇게. 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몇 번 미는 것만으로도 이 디자인 자체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막 아예 뭐 생각 그냥 뭐 모니터인데 그냥 이 밑에 뭐 목 있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런 디자인도 있구나, 요런 디자인도 있었구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쓰는 모니터는 뭘까? 바로 앞에 있잖아요, 모니터가. 아, 요런 식으로 디자인했구나. 그럼 이 목을 좀 얇게, 좀 가늘게 만들어야겠네. 이렇게 하고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가지고 조금 뭔가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게 하면은 좀 이렇게 복사하면 또 예쁘잖아요. 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여기 약간 R로 줘가지고 또 이렇게 땡기고, 여기 R로 주고 땡기고, 중간에 이렇게 홈도 파고, 그리고 여기 버튼도 작은 거 하나 놓고 이러면은 좀 더 디테일하고 예쁘게 나오겠죠. 그런 게 또 있고, 그리고 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이게 지금 벌써 40분째 찍고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보시는 분들이 지루해 하실까봐 좀 걱정입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를 좀 풀게요. 풀고, 자, 예를 들면 자, 요거를 뭐 대략 뭐 요런 식으로 할게요. 뭐 요렇게 할까요? 디자인 쪽으로 조금 다르게 요걸 밉니다. 미는데 천이니까 900. 자, 이렇게 밀어요. 요런 이제 서랍형 박스죠. 서랍형 박스인데, 자, 이렇게 박스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선반을 넣고 싶어요. 선반을, 자, 선반을 이렇게 넣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쭈쭈쭈쭈 여기도 넣고. 자, 이건 그냥 일단 스킬로 할게요. 자, 이렇게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디테일한 거 뭘까요? 디테일한 거, 자, 우리가 아는 선반은 저 여기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더 들어가요. 그죠? 디자인이 확 달라집니다. 이 앞에, 자, 일면 된 부분이랑, 그죠? 살짝 넣은 부분. 자,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 정도 넣어. 디자인이 확 달라집니다.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데 이런 것만으로도 디자인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 저막 모르겠어요. 이런 디자인을 모르겠어. 그러면은 인터넷에 우리가 기성품 팔잖아요. 디자인을 가구 뭐 이런 거 보십시오.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도 있죠? 자, 집에도 있어요. 집에도 이런 게 있어요. 보십시오. 그러면은 당연히 일면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간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디자인이. 근데 고급적인 거는 요거보다 요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여기 좀더 이쁘다 보기에. 그리고 여기 앞에 문을 예를 들어 요렇게 탑니다. 이렇게 달아요. 자, 문을 이렇게 탑니다. 달았죠? 자, 이것도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일면을 하게 되면 요 문을 안으로 집어넣지 못해요. 그죠? 자, 안으로 집어넣지 못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부딪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면은 문을 안쪽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여기서 차이점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문이 예쁠까요? 앞으로 튀어나온 문, 안으로 쏙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일면이 돼서 깔끔한 문. 당연히 이게 예쁘죠. 당연히 이게 예쁩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문은 정말 옛날 느낌. 그죠? 옛날, 옛날에. 그죠? 우리 아버지나 뭐 어머니나 그런 옛날 때, 요런 느낌. 지금 요거는 진짜 깔끔하게 탁 떨어진 느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거 일단 스케일로. 자, 그러면은 요렇게 되죠.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 자, 요렇게 밀어주기. 요것도 여기 나중에 유리로 마감 하는데 또 여기서도 차이점이 있어요. 자, 보실게요. 한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 요쪽에는 유리를 요만큼 합니다. 근데 요쪽에는 유리를 요만큼이요. 뭐가 예쁠까요? 둘다 예쁜데 장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얘가 세련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얘가 세련돼 보여요. 왜냐면 크게 딱 보이기 때문에. 근데 요 느낌이,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느낌이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봤던 그런 느낌이에요. 창이 큰 거, 안에 다 보이는 거. 근데 요거는 조금 덜합니다. 그런 느낌이. 그래도 최근 느낌이 들어요. 요런 부분도 디자인 쪽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아, 나는 요게 예뻐. 그럼 난 요걸로 할래. 요거 예뻐. 난 요걸로 할래.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래. 요것도 있죠. 자, 요것도 나중에 거, 요런 거, 이렇게. 동쪽 구성요소로 써서 이렇게 열수 있게끔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열고.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전체적인 비율, 치수, 뭐, 그리고 스케일 같은 거 한번 봤는데, 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뭐든지 간에, 기본적인 거, 베이직한 거, 기본적인 거를, 먼저 좀 알고, 아시고 작업을 하시거나 배치를 하시면 훨씬 도움돼. 뭐든지 간에. 그죠? 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계속 사는데 기본적인 거를 또 알고 위에를 또 쌓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바닥이 튼튼하니까 위에가 흔들거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요런 거는 다 기본적인 거를 제가 조금 알려드렸고, 다음에는 또 제가 그 약간 시공하는 거, 실제로 시공했던 것들 하고,
실제로 우리가 집에 살고 뭐 어디 카페 가든지 어딜 가든지 간에 위에 이제 뭐 전고에 어떻게 디자인하는가, 예쁘게 디자인했나 그런 거에 관해 가지고 한번 영상도 찍어볼게요. 그런 걸 이제 좀 그죠? 같이 공유를 해야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는구나, 저런 식으로 마감이 되는구나. 이거는 이제 웹툰 배경뿐만 아니고 실제로 인테리어를 하거나 이제 시공을 할때 조금이라도 이제 뭔가 아저 포바람 아저씨, 포바람 사람은 저런 식으로 했네. 요즘은 저렇게 하는데 옛날은 또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또 비교도 할수 있고, 비교 분석을 해야 아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 이런 걸 자기가 또 노하우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웹툰 배경을 만들면서 예전에 또 추억 벌써 한 10년 전에, 10년 전의 추억들, 한 2, 3년 전의 추억들을 조금씩 꺼내가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